Q&A라고 내용이 나왔네요. 대략 올라온 시간 7시 반. 오늘 어제 공지했던 내용이죠. 예, 마침내 떴는데 아마 이번 이 시즌부터 뭐 여러 가지 내용 그런 거 업데이트 할 거에 대한 거 아닐까? 자, 보자. 우선은 시작부터 커뮤니티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네요. 이게 어제부터 그렇고 어제도 뭐 사과의 말씀과 함께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무섭네요. 저기 안 하던 사과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지금까지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하며 계승자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건의와 의견들을 최대한 다루고자 합니다. 건의사항이 많고 다양한 만큼 저희가 일부 놓치거나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주기적으로 개발팀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니 다루지 않은 건의사항에 대해선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앞으로도 소통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이번에 공지를 통해 답변을 드리게 된 이유는 건의사항이 워낙 많고 주제가 방대해서 방송 같은 형식으로는 모든 것을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아서 솔직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쓰라고. 자, 먼저 전투에 대한 내용부터 볼게요. 전투, 방향성, 플레이어의 1의 건의, 핵앤슬래시와 런앤건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방향성, 많은 몬스터 속도감 이동거리 줄이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개발팀 답변. 앞으로의 컨텐츠는 핵앤슬래시와 런앤건의 기조에 맞춰 준비 중이다. 특히 침공 컨텐츠에서 이런 기조에 부합하지 못해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철저히 핵앤슬래시와 런앤건 스타일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뭐가 하나 적어 됐네요. 예, 뭐가 하나가 추가가 됐냐면 요 부분이 추가됐어요. 그전에는 런앤건의 기조 이런 부분이 이제 언급됐었는데, 핵앤슬래시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이번 프레이나가 아무래도 그런 걸까요? 프레이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고, 자, 두 번째 건의, 침공 콘텐츠 개선, 루트 슈터 장르 맞지 않고 기믹이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고요. 이 부분은 핵앤슬래시 런앤건 방향성 맞춰 제작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아직 침공 리뉴얼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팀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신규 콘텐츠 개발과 함께 활용도가 낮거나 평판이 떨어지는 기존 콘텐츠의 개선도 꾸준히 도모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건 일단 뭐 당장 바꾸지 않는다고 할것 같고, 침공은 사실 1시즌에만 진행되는 거니까 12월까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12월까지는 이렇게 두고 아마 이 시즌부터 좀 다른 걸로 하지 않을까. 자, 건의 3. 보스 패턴의 다양화, 기믹과 무적 패턴 개선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동안 보스 일부 패턴을 새로운 패턴으로 대체하는 패치를 진행해왔습니다. 시즌 2에도 새로운 보스가 추가되고, 시즌 3에는 필드에서 새로운 타입의 몬스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시즌 3. 앞으로 보스 패턴을 다양하게 확대하되 핵앤슬래시 런앤건 기조 맞게 패턴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다음 플레이어 4. 파밍 미션 진행 시 플레이 타임이 길어서 지루함을 느끼기에 전반적인 미션 진행 타임 혹은 속도감 조절 요청.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이 선호하는 몬스터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자유롭게 전장을 누비며 적을 처치할 수 있는 형태의 점을 피드백 통해 확실히 파악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어려움 침투 작전의 모든 미션을 선멸 미션으로 개선했고, 무조건 빠른 진행보다 전투의 밀도를 높이 핵앤슬래시 런앤건 즐길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네요. 다 위에서 뭐 했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기존의 필드 미션도 개선하여 반복 파밍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화성도 개선하겠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말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 어떤 걸 어떻게 바꾸겠다. 자, 아무튼 전투는 끝났고요. 플레이, 그래플릭 훅 개선, 쿨타임 완화, 비전투 시 쿨타임 완화 등.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다른 게임도 비전투 시 무제한으로 이동 스킬 같은 거 쓰는 것처럼. 그래서 개발팀은 그래플릭 훅은 이동 성능 향상을 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캐릭터 번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어야 멀티플레이 운전을 즐길 수 있지만, 현재도 번이 가장 먼저 도착하고 다른 캐릭터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번번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플릭 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본 이동 또는 이동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증장기로 검토하고 있다. 그냥 깨달리고 전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도탄 패턴 제거 및 일반 몬스터 공격 적중 완화. 이건 패치했죠? 1.16에서. 그 다음에 플레이어 3, 구르기 시 무적 판정 추가. 현재로서는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만 유도탄을 피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기에 구르기 시 무적 판정의 필요성은 더 낮았다고 판단합니다. 개발팀의 의도한 구르기는 짧은 시간 동안 구름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적의 스킬을 회피할 수 있는 액션으로 지정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플레이어 건의 4, 비전 투시 체력 정신력 회복량 증가. 요 부분은 뭔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그런 그쵸?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죠? 탄수구 완화, 특히 특수탄,
스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빠른 시일 이내에, 이 빠른 시일 이내가 얼마인지 봐야겠네요. 플레이어는 6. 전투 상황 중 장비 교체 기능 개선. 이게 뭔 내용이야? 아, 이거 전투가 발생 중이면은 교체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다른 모드를 세팅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이건 중요하긴 해요. 전투 구간이 아닌 미션 클리어 후 제시작 지점에 모드 변경을 허용하는 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미션 클리어 후나 시작점, 제시작 시작점. 아무튼 끝이거나 시작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구나. 이거 R 눌러가지고 시작할 때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하는데. 그 다음에 건이 7. 원활한 이동을 위해 파티원끼리 충돌 제거 요청. 에이, 이거는 그렇지 않나? 이거는 여러분 필요해요? 충돌 판정 제거? 저는 캐릭터들끼리 소환 충돌되고 뭐 되고 하는 거 약간 불편하긴 해도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했고요. 플레이어 28. 필드 내 런앤건에 방해되는 지형 지물 개선 요청. 아, 요런 거는 네, 지속적으로 레벨 제한 수정하고 완성도를 높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패치하고 있긴 하죠. 예, 이거는 계속해서 패치하고 있고, 이번 1.16에서도 걸리적거리는 거 많이 치우긴 했어요. 그래서 9번. 속도감 때문에 뒤로 이동할 때 걷는 것이 아니면 뛰면서 뛰는, 아니 야, 이런 거 다 건의사항으로 유저들이 건의하는 내용일 텐데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냐? 뒤로 뛸 때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 이것도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기 성장, 초반 스토리 난이도가 높아서 게임 진행에 어려움을 느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고인물 있고 뉴비 있다 아니기 때문에. 1.16 월드 업데이트에서 일반 미션의 레벨 난이도 등거가 포함되었고, 스토리 구간의 난이도 보상을 조절하여 초인자분들이 게임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단은 오케이, 알겠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건이 2. 초기 학습 필요 컨텐츠는 지금보다 디테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 약간 모듈 강화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것 좀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신규 플레이어 성장 지원 세트 지급 요청. 나 요거는 강추. 근데 이것도 이번에 추가되었어요, 어느 정도. 여러 방면에서 지원 방안을 조정 중이고, 스토리의 강화된 모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 엔조와 글레이의 파밍 난이도를 낮춰 초반 단계에 더 많은 기승대를 부여하고, 어려움 난이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꽤 괜찮은 의견이네요, 엔조 특히. 이후에도 가이드 강화, 도움말 제공, 직관적인 난이도 표현 등 여러 개선 사항을 적용하여 초반 구간 안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초반 이제 일반 캐스트 캐릭터로 얻는 게 샤렌, 블레어, 버니, 프레이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는 거는 난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엔조도 이렇게 해주면 좋긴 한데, 얘네들이 그 20% 얻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거나, 아무튼 빨리 최종적인 그 이름 뭐냐, 천장 시스템이 잘 나오거나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게임을 쉽게 하려는 건의가 많네요. 이상한 요청 사항이 많네요. 일단 뭐 아래 보면 중요한 것도 있겠죠.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원 이펙트 제거 기능 추가. 아, 요거는 있어야 되긴 해요, 그죠? 여러 이펙트가 동시에 발생할 때 시약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기계에 따라서는 최적화 문제도 발생하곤 한다. 이를 위해 온오프 기능을 단계별로 제공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아직 로드맵 없지만 400% 던전 이후 일부 기기 최적화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바로 온도를 높여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이건 좀 중요해요, 지금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 특히 400%와 함께.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 건이 2. 적용 중인 버프와 UI 개선. 모두 초록색이고 가가서 구분하기 어려움. 버프? 아, 뭐 일단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밸런스 관련된 거. 계승자와 무기 밸런스에 대한 건의. 지금까지는 각 패치마다 특정 계승자 무기 선정하여 리어크를 중심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시즌2에는 전체적인 리밸런스를 계획 중이며, 다양한 무기와 계승자를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덴디리스님도 말하는 게 저러네요. 마랩 21인데 블레어 제로 안 나와서 포기했어요. 저도 그쯤에 블레어 얻었던 것 같긴 한데 되게 늦게 얻긴 했어요.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가셔야 되긴 해요. 어쨌든 얻어보려고 한다면. 플레이어 건이 2. 보상 드롭률이 낮고 실제로 더 어려운 것처럼 체감된다는 거에 동향. 파밍 난이도의 개선. 위 했던 이야기 아닌가? 2에서는 드롭률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 공략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집중 공략? 20% 확률로 드롭되는 아이템이라도 언제 어떤 플레이 한 번에 얻기도 하고 어떤 플레이 10번에도 못 얻는 경우가 존재한다. 직접 서버 전체 로그를 확인했을 경우 20%에 수렴하지만 개개인은 20%에 수렴하지 못하고 확률을 변덕을 경험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 공략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플레이어는 집중 공략으로 선택한 미션을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면 확정적으로 보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야, 이거 이제 나오나 보네요. 근데 이 시즌이에요. 이 외에도 강화된 형태 한정제 이벤트로 한정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된 형태 한정제? 이거 형태 한정제 쓰면은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형태인 것 같네요. 비정형 물질 개봉할 때 낮은 확률로 보상을 더 높여주는 확률로 바꿔주는 아이템입니다. 우리는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느끼는 파밍의 수준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천장 시스템인 것 같군요. 그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내용. 플레이어 건이 전체 스토리 레인이 짧거나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주요 캐릭터 간의 배경 이야기가 더 확장되기를 원한다. 스토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스토리의 전개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메인 스토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매 시즌마다 메인 스토리를 확장할 계획이고 업데이트되는 스토리의 콘텐츠 볼륨을 높이기 위해 팀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 메인 스토리 진행뿐만 아니라 계승자 스토리까지 더 풍부한 스토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 건이 현재 스토리에서 캐릭터의 배경이 왜 현재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풀어나길 희망. 이거는 시즌 3의 메인 스토리에서 글레이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플레이어 메인 스토리보다 계승자 개인의 드라마에 더 큰 호응을 보내준 걸로 확인하기에 메인 스토리에서도 계승자의 서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갑자기 뜬금없네요. 시즌 3? 게임 내 플레이어 선택을 통해 스토리가 변화하는 시스템을 원하는 플레이어도 존재. 아, 무슨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넘어가고요. 플레이어 건의 1. 캐릭터 관련된 거. 현재 캐릭터의 다양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 새로운 캐릭터 능력이 추가되기를 희망. 아, 더 많은 신규 캐릭터 업데이트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시즌 2에는 계승자 2명. 어? 신규 캐릭터 남성 여성 1명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규 팀이 또 추가될 거고 시즌 2에는 남캐역캐 하나씩 추가된다고 하네요. 2명 게다가 얼티미. 이번에 1시즌 프리시즌은 도합해서 헤일리 하나였죠. 아 루나 헤일리구나. 빵 시즌 1시즌 1명 1명이었으니까 2시즌에 2명이면 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얼티밋을 어떻게 더 많이 추가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 건이 더 다양한 전투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도록 캐릭터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복잡한 메커니즘의 스킬, 특수한 전투 방식을 가진 캐릭터. 아, 야, 그런 게 루나가 나와서 개 망해버렸는데 참. 개발팀 역시 다양한 능력치를 가진 캐릭터 추가하고 홍덮은 게임플레이 경험을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특유의 두 가지로 거대한 보스를 처치하는 요격전과 다소 몬스터를 처치하는 선멸전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로 인해 이 두 타입의 콘텐츠에 최적화된 캐릭터만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캐릭터 선택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콘텐츠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규 콘텐츠의 새로운 캐릭터 강제들의 현상을 만들지 않기 위한 테스트도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 아,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죠. 뭔가 신규로 만들어지거나 새롭게 되는 애들이 존나 셌음. 포커스 그룹 테스트나 뭐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완성이 나가기도 했다. 오케이. 일단 알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투 부분이네요. 현재 던전이 반복적이고 새로운 도전과 적 유형이 부족하다. 더 높은 난이도에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는 던전이 필요하다. 현재는 코어 플레이들이 더 도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시즌 2에 추가되는 던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몬스터가 등장할 예정. 동시에 더 도전적인 콘텐츠 필요성도 깊이 인식하고 있어 시즌 2에는 여러 엔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엔드 콘텐츠. 더 높은 난이도와 특수작전과 요격전을 추가하고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올려 가장 어려운 단계에 도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다. 엔드 콘텐츠가 아무튼 여러 개 뭐 나와준다고 하고 요격전 뭐 난이 나온다 하고 엔드 콘텐츠라? 메가 던전의 내용일까? 자세한 내용 좀 풀었으면 좋겠다. 아, 그 다음에 대형 몬스터 필요하다. 현재는 소형 일반 중형만 있기 때문에 약점 적출이 가능한 벌거스 대형 몹 요청. 일반 선멸 던전에 말하는 거죠. 뭐 재밌긴 하겠다. 이런 거 추가되면은 플레이어 건의 3. 보스의 공격 패턴이나 전투 방식이 단조로워서 복잡한 패턴을 가진 보이드 요격전이 추가되기를 희망. 아유 우리 퍼붕이들 머리털 다 빠져요. 난이도 높이기 위한 패턴의 복잡성을 추가하면서 플레이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성 갖추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데스토크 업데이트가 이러한 목표에 잘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요격전 업데이트를 위한 새로운 패턴을 추가하겠지만 패턴이 직관적이며 공략이 합리적이라는 기준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던전에서 코어 플레이어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개선 희망. 코업이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퍼디의 던전 혼자서 진행해도 되고 함께하면 더 편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며 동시에 코업의 시너지가 더 두드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플레이어 능력 구성 콘텐츠 난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현재 콘텐츠 난이도가 낮아서 코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더 어려운 엔드 콘텐츠 구축할수록 코업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5번 비정형 초소 파밍 방식 구조 개선. 이거 내용 나루네요. 초소와 파편 융합로 루트에서 비정형 물질의 파밍과 개봉 방식은 개선이 필요한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중 초소의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으며 초소에서 1분 동안 끊임없이 전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수정하려 했으나 몬스터 선별 능력이 부족한 샤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소 루트가 층투 루트에 비해 덜 흥미로운 파밍 과정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확고하다.
모두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고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적극 참고하겠다. 바꾼다고 하는데 아직 요 부분으로 이제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무너졌나 보네요. 요거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거든. 1시즌에 무너지고 다른 형태로 하려는 거 같은데 일단 봐야겠고. 건이 6번 콘텐츠, 무기, 모듈, 역배열 등 불합리한 페널티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공 역배열 강화 등에 대한 페널티로 인해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신규 콘텐츠 구성할 때 페널티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다. 속성 등의 보너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지금 이게 침공 400%죠? 앞으로 콘텐츠 참여할 때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밸런스 잡아가겠고, 궁극무기 페널티 또한 검토하겠다. 강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페널티 없이 무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좀 더 쾌적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아, 궁극무기 페널티가 이거를 없앤다고 하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1레벨로 보면은 요 고유능력에 페널티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20%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빼는지 아니면 플러스로 가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듈의 추가 효과 마이너스 효과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지만, 모듈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특정 스탯이 불필요한 캐릭터 빌드를 세팅할 때 플러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택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 오케이, 좋고요. 자, 건이 7번 콘텐츠 개발 시 청각장애,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려한 개발 요청. 아, 이거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부분.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이벤트 흥미롭지 않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벤트의 반복성이 높아 창의적으로 새로운 이벤트를 추가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즌별 특별 이벤트 등. 여기에 대한 답변. 다양한 이벤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웹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한 인게임 이벤트 기능을 병행해서 보완하려 한다. 출석 체크와 이벤트 상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벤트 게임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 시즌 업데이트 후 큰 규모 업데이트가 없는 동안은 이벤트 진행을 통해 플레이어 전환하고자 하고, 이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ETA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뭐 이벤트로 쓸 수 있는 게, 막 얘가 오는데 산타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존나 좋은 걸 막 뿌려. 그런 것만 해도 금요일 오후 4시 여기가 이제 막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고. 사실 이벤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쓸만한 장소 같은 건 알비온에 제법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인게임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난 웹보다, 웹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웹에서 하다가 계정 날려먹고 막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자, 넘어가서 플레이어 건이 스킨과 같은 특별한 보상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 이벤트 보상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언급했듯이 이벤트 기능들 추가 예정이고, 보상 또한 지금까지 제공한 성장 아이템이나 재료 재화 등 더 강한 동기부여 대상 동기부여와 보상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캐릭터 스킨을 포함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다. 이벤트 진행하는 기간이 시즌과 연계된 콘셉트 스킨도 좋을 것 같고, 이벤트 참여와 개인 플레이어 스킨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 할로윈 때 요거는 조금 이루어진 게, 요런 것도 막 주고 했었어가지고, 그죠? 좀비 춤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더 스킨 같은 걸로 줘도 좋을 것 같음. 그 다음에 장비, 총기, 얼티밋 무기 획득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 부족. 현재 각각 얼티밋 무기의 특색이 부족하다. 더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신규 무기 나오기 희망. 총기의 다양성을 위한 신규 총기 추가 및 기존 총기 특성이 살도록 개편 요청. 시즌 2의 궁극무기 밸런스를 조정하여 플레이어 취향에 따라 다양한 궁극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성능과 좋은 효과를 가진 궁극무기를 추가하여 수집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는 궁극, 질문은 얼티밋.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총기 배운 주미 줌아웃 지원 요청. 아, 총기 전투 경험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조준사격 시야 시스템인 ADS 등을 보유한 무기를 출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퍼디는 빠른 런앤건 최적화되어 있는 전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밀 총기가 필요한 경우가 적은 게임이다. 현재 이 아이디어는 보류되어 있다. 이건 완벽하게 대답을 해줬네요. 우리는 정밀한 총기 조정보다 흥미로운 총기 효과와 로망 무기를 많이 만들어낸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 이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낮췄다. 이거 근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정답을 보면 서리 감시자에 가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긴 함. 이거 저 주민하면은 혹은 버프가 터질 때 약간 시각적 효과도 있거든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저거 쓴 게 아닌가? 아무튼 저 내용을 잘 모르는 건가? 근데 아, 무기 건이가 이게 공원 보면은 여기 캐릭터나 추천 모드 보면 활 같은 것도 있고, 궁극무기 다음 단계에 초월 무기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거 출시 언제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았겠는데. 아, 그 다음 반응로. 보조 옵션 종류 및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요청. 수치를 조정하면 안 되지. 아이, 반응로 옵션이 두 개뿐이어서 그동안 재조정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피드백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반응로 옵션을 4개로 늘리거나 재조정 비용을 높게 설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재조정 지원을 검토하고. 4개? 검토하고 있다고? 진행 계획은 추후 개발자 노트 등을 통해 알려드리겠다. 4개? 그 다음 플레이어 건이 빌드 다양화를 위한 희귀 반응로 제작 기능 추가 요청. 무기 최적화 파밍 난이도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낮아졌고, 소모 재료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있고,
데이터 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 더 많은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고 개발팀 반응로 개선 방향으로 로테이션 시스템 개선을 포함하여 궁극 반응로를 더 쉽게 파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흥미로운 비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신규 등급의 반응로도 출시할 계획이다. 야, 큰 거 하나 있네. 신규 등급의 반응로. 와, 초월 나오나 본데? 궁극 말고. 초월이 나오면은 4, 5편으로 나오겠네. 야, 요거는 힌트가 좀 많은데요? 4개짜리가 나온다고 위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신규 등급의 반응로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초월 등급 반응로인 것 같네요. 뭐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모듈 획득 경로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건 했고요. 전용 초월 모듈이 상향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주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죠? 뭐 벨비 같은 거라던가. 그 다음에 인벤토리 모듈 삭제 기능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통해 모듈을 1500개 보유하고 있어도 초월 모듈 분실물로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였다. 야, 이거 추가됐구나! 맙소사. 해당 패치 이후 인벤토리 모듈 삭제 기능이 꼭 필요한지 추가 검토하겠다. 오! 야, 이 질문한 사람 좀 똑똑이네. 겜잘알이군. 자, 그 다음에 건의사. 모듈 자동합성 기능 추가 요청이다. 해당 기능의 필요성 공감하여 현재 재선을 준비 중이다. 가능한 빨리 핫픽스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 맞아요. 이거는 가능한 한 빨리라는 거 보니까 다음 주인 것 같습니다. 1.17. 자, 그 다음에 UI와 UX 부분. 모듈 인벤토리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요거 예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거네. 이와 같은 QOL이 뭐야? QOL 개선 기능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플레이어분들의 피드백 라이브 전담부터 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 쓰레기 같은 군단 딜증 같은 자복 없애고 사용 중이지 않는 무기 총탄 자연 회복 이런 거라도 줘서 특수탄 좀 살려라. 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마 옵션. 커마 부분 드디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라 다양한 외형 꾸밀 수 있는 요소가 더 다양하게 나오기를 희망하다. 긴 머리를 짧은 머리 특수한 헤어스타일 다양하게 꾸밀 수 있도록 희망. 예를 들어 약간 마스크 같은 거 낀 거에다가 다른 머리도 할 수 있으면 좀 좋긴 하겠다. 맞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아, 또 편의성이라 보면 되겠군요. 개발팀 답변. 여러분의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니즈가 강하다는 걸 제어 확인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늘리기로 하였다. 다양한 꾸밀 옵션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다. 기본 염색, 기본 외형의 염색허용 희망. 이것도 해준다고 하네요. 시즌 이후 이 시작과 함께 모두 염색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 출시 초부터 많이들 주셨던 요청이에게 이제 적용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스폰과 전용 등 부착물의 공용 처리도 시즌 2에 적용할 예정. 시즌 2. 그 다음에 현재 제공되는 스킨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기가 어려운데 캐주얼하고 특수한 테마를 가진 컨텐츠를 특수한 테마를 가진 스킨을 출시하기를 희망. 맞습니다. 갑자기 저희도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정말 다양한 테마 스킨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발팀의 규모를 확충하여 더 많은 테마 수량의 스킨을 제작하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다른 사람이 답변을 했나 보네요. 맞죠? 맞습니다. 이러는 거 보니 FGT 공지도 올라왔어요. 오, 이건 내가 신청해야겠군. 자, 커마 시스템 사용 편의가 떨어지고 캐릭터 외형을 변경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계획들에 반영되면 사용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디틀링 숭배 커마 의상 수정 건의. 요거는 이거 이번에 적용돼가지고 받아들 보셨죠? 그 다음 상품 플레이어 건의 게트패스 캐릭터 스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하는 총기의 스킨을 받을 수 있도록 매력도 개선! 그래. 프리시즌과 시즌 1을 거치며 배틀패스에 다양한 피드백을 얻었고 시즌 2에서 계승자 스킨과 말이 사용하는 총기들의 스킨 추가 검토 해보겠다. 지금 총기 스킨 받는 게 배패에서 거의 전부 달아가지고 궁극공기가 여기서 좀 나와줘야 되긴 하는데 이제 해준다고 하는 거 같네요. 그리고 스킨만 사고 싶은데 번들로 끼어 파는 패키지 너무한 것 같다. 스킨 강아지로 너무 비싸다에 대한 답변으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개발팀 사업 담당부서 합의하여 모든 시장품 스킨들을 단품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해냈네! 이러한 정책은 시즌 2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고 강화제료 또한 구성을 다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었다. 이거 뭐 완벽하게 해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뭉태기로 파는 것들. 이런 거. 상점에 이런 거. 뭉탱이로 팔지 말고 그래. 좀 이제 나눠. 이런 거. 그러고 보니까 벨비 스킨 아직 안 들어왔네요. 벨비 스킨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 판매 종료 스킨의 재판매 계획이 있는가, 정말 다시 안 파는가 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스킨을 재판매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시 판매를 위해 현재 상점이 보여지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나 고민을 받았습니다. 개발팀과 사업부 섭외 아웃풋으로 출시된 스킨의 경우 특성 시즌의 이벤트 스킨을 제외한 스킨들을 상시 판매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스킨의 경우 우선 판매 종료되었던 얼티밋 계승자 스킨 기존 스킨들을 단품으로 판매할 예정이고 그 스킨들은 아직 미정이며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저는 이 부분은 반대입니다. 희소성이 사라져요. 제가 롤에서 존나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저만 가지고 있던 좀비 라이즈 막 좀비 피들 이런 거 1시즌 중만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풀어버린 거.
이런 거 정말 싫었는데 아 저런 건 좀 반대하고 싶은데 스킨에 희소성은 있어야 되거든. 고인물과 류의 약간 가르막이기도 하고 욕심쟁이라네요. 하지만 진지한 걸 이건 나만 있으면 좋았을 스킨 나만 샀을 좋은 스킨 왜 그때 안 사가지고 나중에 이러는 거냐 난 이건 별로야. 아 이건 근데 진짜 여러분 민감할 거 이거 롤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나 옛날에 이거 샀는데 어? 나만 입는 건데 왜 다른 사람들 다 가지게 하면 이거 진짜 되게 민감한 주제예요. 다시 나오게 한 거 되게 사람들 반발 많이 했음 그때. 한정 판매는 한정 판매대로 뭐 근데 얼티밋 스킨을 다시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기가 지나면서 일전에 팔았던 거 다시 이제 다음 시즌에 뭐 약간 좀 다르게 하던가 뭐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까진 괜찮은데 한정 이번에 벨비나 비에사 같은 거 이런 거는 다시 나오는 거 좀 그렇지. 개발팀 스킨으로 돈 벌어야 돼. 오히려 돈 벌어야 되면 더 남겨놔야지.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기타 건의로 볼게요. 잉여 재료를 활용하여 비정형 물질을 제작하는 기능 추가 요청.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는 그거보다 비정형 물질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하나 쓰게끔 만들었잖아요. 사용처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모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용처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비슷한 말인 것 같고 서버 최적화 렉 특히 코어 플레이 시 끊김과 지연 현상을 자주 겪고 있음. 맞아. 자, 이거에 대해서 400번더전의 경우 최적화 이슈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대형 콘텐츠 계속 재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최적화를 준비 중에 있다. 이 부분에 조금 추가 코멘트를 하자면은 지금 해외 콘솔 유저랑 만났을 때 지옥일 경우가 있거든요. 대충 정말 느릴 경우 한 1초 정도 느린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스킬 같은 게 전혀 안 피해지고 거신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아 이거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크로스 플랫폼의 어쨌든 단점인 것 같은데 어려울 건데 아무튼 자 플레이어 건의 3 사회적 차별 허불 일으키는 표현들에 대한 더 빠른 대응 희망. 최근 대응에 대해서 더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승자분들의 목소리를 더 기울이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차별과 혐오에 대해 기민하게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해주네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건의 4 거래 시스템 현재 거래 시스템 제한적이라 플레이어 간의 원하는 아이템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음. 거래 시스템이 있나? 애초에? 그래서 대빤 사안 솔직히 말씀드려 당분간 라이브 안정화 콘텐츠의 만족도를 우선으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 투입되기에는 시기상조고 나중에 하겠다. 이거 뭐 추가할 생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적어도 나오려면 3시즌 4시즌 돼야 될 것 같아요. 거래 시스템 그 다음에 5번 보유한 계승자 피규어처럼 장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스템 추가 요청. 야 이거 내가 맨날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여러분들 캐릭터 들어가면은 타이틀로 이동하면은 그 대기화면에 애들 나오는 거 내가 맨날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건의가 들어갔네.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함. 내부에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개발 계획은 잡지 못했다. 중장기 플랜으로 검토하고 있다. 왜냐면 스킨을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꾸며놓은 거 이거 던파에도 있는데 그런 약간 전당 같은 거나 뭐 로아처럼 그런 영지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에다 캐릭터 세워두는 거 재밌단 말이야. 이거는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레이어 건의 이유 포토모드 추가 화면. 아 이건 뭐 있어야죠. 내부적으로 꼭 추가하자는 기능이지만 어느 시점에 사용한 기점에 가능할지는 답변드리기 어렵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자 개발팀이 준비한 답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은 다음 주 중으로 개발팀이 직접 답변을 남기는 Q&A 채널 공식 디스코드 신설할 계획이니 오셔서 질문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한번 오케이. 현재 개발팀은 12월 5일 업데이트. 야 드디어 일정 나왔다. 12월 5일 업데이트 예정인 신2의 개발 한창이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안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1의 업데이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업데이트 전에 충분한 계승자 피드백을 받아 콘텐츠를 개선하고자 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FGT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스코드 통해 안내가 나갈 예정이고 계승자들을 초대하여 시즌2의 콘텐츠 사전 체험을 제공하여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전 피드백 꾸준히 받아 계승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퍼디를 만들어고자 합니다. 11월 중으로 시즌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찾아갈 내용이며 찾아뵐 예정이며 이후 진행 상황 꾸준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솔직히 기다린 게 최근에 소통의 부재였는데 이제라도 하겠다고 하네요. 11월을 기점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